이번 영상에서는 풍경사진을 보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작은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노출 사진과 유사한 연출 방법으로 풍경사진의 극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하기 적당한 사진을 준비해줍니다. 사진이 비뚤어져 있는 모습이라 그것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크롭 툴을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스트레이튼 아이콘을 선택해줍니다. 화면 가운데 수평선을 기준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기울기를 바로 잡아줍니다. 이미지의 색감에 대비를 조금 더 강하게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 수를 선택해줍니다. 레벨 수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줍니다. 작업한 레이어들을 선택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이미지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이펙트라고 변경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라디알 블러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어마운트 옵션 값을 10에서 20 사이로 이미지에 적절한 값을 입력해줍니다. 블러 메소드는 줌으로, 퀄리티는 베스트로 적용해줍니다. 블러 센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설정을 마치면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필터가 적용되어 장노출 촬영 시와 유사한 형태지만 움직이면 안 되는 돌바위들의 편집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블러 필터의 마스크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돌바위들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하늘과 바다의 필터 값을 한 번 더 적용해줘도 좋을 듯 합니다. 이펙트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라디알 블러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옵션 값을 적절하게 적용해준 후 OK 버튼을 눌러 필터를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풍경사진에 하늘이나 바다를 극적으로 연출해주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해보시면 연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장노출 사진을 보정할 때 살짝만 적용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